안녕하세요. 손희정의 TMI 손희정입니다. 이리 배우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리 배우님과 함께 다르게 사는 사람들 코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번 네. 인사하게 되네요. 사실 우리는 10분 쉬었는데 네, 그렇죠. 시청자들 일주일 지난 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리 배우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면 역시나 배우로서의 삶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디스 디스토피아에서 시작해서 2016년 작품이었죠. 연극 실험실 뭐 해화동 1번지 하고 1인극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9년에 7번 곡도까지 이제 한 3편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사실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시기도 했고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남겨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꼭 모시고 싶었었던 거기도 한데요. 배우로서의 삶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기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뭐 전공하셨나요? 저 정치 외교. 그 저는 이제 대학 때 동아리로 연극을 했었어요. 어쨌든 연극 배우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건 누구나 아는 거라 직업으로 일을 하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도 못하고 되게 긴 취준생 생활 보내면서 그 와중에 연극을 조금씩 한 편씩도 하고 있었어요. 아예 졸업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극단에 들어가거나 뭐 돈을 받고 연극을 하지는 못했고 학교나 아니면 술집을 빌려서 한다든지. 술집을 빌려서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신촌에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지금 사장님들이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맨날 술을 먹고 그랬는데 같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도 같이 연극하던 동료가 한 명 있는데 그 동료랑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거기서 맨날 술 먹으면서 너네 연극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정식으로 극장을 빌리는 게 아니라 술집을 빌려서 거기서 연기를 하신 연극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티켓값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대관료를 내고 극장을 빌리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공연을 여기는 당연히 극장 팀의 부자의 연출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보게 된 게 이제 제가 취미로 이제 여성 농구팀에 들어와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소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음향 디자인 하시는 감독님이시죠? 네. 그때는 연극을 안 했어요. 그때는 래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엘플로우 이런데 이번에 목소랑 그 구자의 연출이 당시 룸메이트였었어요. 목소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연극을 안 하는데 지인 중에 연극한 사람 두 명을 소개를 그냥 해준 거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그 연출이 이제 조연출 활동하다가 연출로 데뷔를 하게 될 때 배우가 한 명이 부족해진 거예요. 같이 작업을 하기 이런 남자 배우 한 명이 다른 일정 때문에 그 공연 못하게 해서 처음에 저한테 배우를 소개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러다 그냥 출연을 하면 어떡해. 아, 남자 배우가 연기하기로 한 그 배역에 이리 배우님이 출연해달라. 그럼 남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인물이 꼭 남자일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 그냥 쭉 읽었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이거 남자?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기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막상 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약간 궁금한 건 그럼 그 연극 안에서 내가 남자다 여자다를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배역이었고 그럼 관객들도 남자다 여자다를 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캐릭터였었던 건가요? 되게 눈치 없는 관객 역할이었거든요. 네. 떠들고 동료들 전화받고 뭐 이런 남자는 눈치가 없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자는 조심스러워 이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캐스팅을 한다면 남자를 했을 것 같기는 해. 남자인 배우가 친구 관계인데 야 뭐 하고 그 사람 저한테 뭐 이 새끼야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성인 친구한테는 잘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무대에선 그렇게 하지 않죠. 무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게 지금 이제 구자의 연출도 연극판 안에서 입지가 있으시고 그분이 만드는 연극들이 저는 매번 화제가 되는 걸 이제 기사나 뭐 비평 같은 것들로 보기도 했는데 그 구자의 연출에 페르소나라는 평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구자의 1위 조합의 연극은 꼭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페르소나가 처음 구자의 연출과 만났었던 건 남자 역할을 할 배우가 없어서 땜빵으로 들어가서였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구자의 연출과 작업하는 건 어떠세요? 구자의 연출도 저랑 비슷하게 이제 전공을 안 한 동아리 출신이고 처음에 대본을 보내줬을 때 그 공연 제목이 여기는 당연히 극장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후에 팀 이름이 된 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봄 페스티벌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그 연극판에서 얘기하자면 그 세대거나 그걸 되게 선망하면서 연극이나 무대 공연이란 장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극이라는 거 너무 보수적이고 드라마 고전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좀 더 동시대적인 작업, 다른 연극 해보고 싶다. 그 여러 시도를 했었어요.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한다든가 예, 공연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한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이제 대본을 딱 받았는데 그런 제가 이제 생각해냈던 시도들하고 다른 차원의 완전 좋은 새로운 관점?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공연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제시하는 연극 언어가 되게 흥미로웠고 기존에 있는 공연들하고 늘 다르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하기는 힘든데 작품이 다르면 연기도 계속 달라야 되잖아요. 하기 어렵기는 한데 그런 태스크를 하나씩 깨나가는 재미를 계속 공연하면서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같이 고통받고 있고 서로 머리를 같이 쥐어 싸매고 네, 창작의 고통 뭐, 예.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걸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공포 여행 구단처럼 네. 계속 굳은살 박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제가 같이 작업하면서 많이 성장했다. 서로 팀 전체가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고 이제 남자 배우 역할을 하셨다라는 데로 돌아가 또 질문을 좀 드려보면 사실 제가 7번 국도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맡으셨던 역할이 동훈이라는 이름의 이제 캐릭터이고 택시 운전사인데 이 택시 운전사의 딸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로 돌아가신 노동자인 이런 컨셉의 연극이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아주 인상적이게도 수화 통역도 계시고 뒤에 연극의 자막도 나오고 막 이런 공연이었어서 캐릭터 이름이 동훈이라고 딱 밝혀지진 않았지만 처음에 딱 등장해서 택시 운전을 하는 연기를 하실 때 자막으로 동훈 땡땡 뭐뭐뭐뭐 이렇게 대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름도 동훈이고 택시 운전사 옷 입으셨고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니까 저는 되게 제 고정관념 안에서 동훈은 남자 캐릭터고 이 남자 캐릭터를 여성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젠더 밴딩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남자 아버지 산재 피해자의 아버지 역할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모델이 있고 황유미 씨 아버님이 네.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 모델을 갖고 썼다고 작가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걸 이 공연이 되기 전에 이게 이제 낭독 공연 한번 거치고 본 공연으로 하게 된 건데 낭독 공연 작년에 했고요. 이 메인 캐릭터거든요. 결국 이 동훈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실제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배우자랑 과연 갈등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싸울 것인지 1인 시위 이제 계속하고 계속 싸울 건지 아니면 그 싸움을 그만둘 건지를 그만두고 삶으로 돌아올 네, 것인지 네. 그 갈등을 하는데 그 배우자가 이제 아내고 만약에 그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이 아버지고 남자고 이렇게 되면 그 고정관념 재생산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로 바꾸고 오히려 집에서 남아서 이제 생활로 돌아가시는 사람을 남편으로 만들고 아버지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하게 돼서 낭독 공연 때부터 그렇게 바꿔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름은 뭐 동훈? 동훈이라는 여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썼던 걸로 근데 낭독 때는 좀 더 여성적인 이름으로 바꿨었어요. 동예라고 그땐 다른 배우분이 연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저다 보니까 꼭 그렇게 여성적인 이름으로 엄마니까 바꿔서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냐 택시기사니까 택시고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것도 있었어요. 여성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제복 유니폼을 더 잘 입으신대요. 아. 그게 더 안전하대요. 너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상 디자이너 분께서 당연히 그 옷을 입자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배우님의 이제 세 가지 작품, 세 편의 작품에서 첫 번째 디스토피아 같은 경우는 성별이 불분명한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존재였고 해화동 1번지에서는 사실 그 연극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하셨고 7번 국도 같은 경우는 그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관객들이랑 논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우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미지라는 것과 작품 활동에 좀 연관선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연극은 어떤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어떤 리얼리즘적인 드라마를 구현하는 연극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돼가고 있고 저희 팀에서 하는 작업도 좀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맥락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지우고 어떤 인물로
어떤 남성은 어떤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배우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공연에서 그걸 쓰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발생시키자는 쪽으로 작업을 계속 된 거죠. 그게 시작이 아마 그 말씀하신 디스토피아에서 좀 더 강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역할을 누가 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어서 되게 돌아가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아, 각각의 배우들이요? 네. 제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했으면 또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성별이 없는 존재로 보이지 않았겠죠. 저 아까 이제 인터뷰 시작할 때 논바이너리로 정체화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무대에서 딱 보고 아 부치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제 많이 듣는 예, 퀴어 페미니스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제 고정관념 안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건데 얼마 전에 페북에 왜 나를 그냥 딱 보자마자 레즈비언으로 규정해서 이야기해버리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젠더퀴어다 라고 쓰신 걸 봤어요. 젠더퀴어로 정체화하는 것 작업이랑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한편은 저희 이제 TMI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막 퀴어 담누냐 이런 거를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배우님 경험 안에서 젠더 퀴어라는 건 뭔지, 그렇게 정체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